창세기 다섯 번째 주관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따스한 차 한 잔을 떠올리게 하는 이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의 생수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처녀가 등대지기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젊은 부부는 등대 하나만 있는 외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등대를 지키는 것이 남편의 일인데다 남편은 자기 일에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처음에는 이런 데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정말 못 살겠다, 일개월간이나 짐을 풀지 않았지만 혼자 떠날 수도 없어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해할 쯤에 아니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임종하기 전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항상 등대를 생각하세요.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등대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딱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부터 등대를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9. 수백 번 섬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오고 고독과 고생과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70살이 될 때까지 41년간을 혼자서 등대를 지켰습니다. 등대지기는 일을 마치면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폭풍우 치던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덕 위에서 남편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등대를 생각하세요. 라는 그 음성이 내 발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등대를 끝까지 생각하고 지켜달라는 남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능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적인 본질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본질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 본질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진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고대 근동시대 때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고 그분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로서 영적 본질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본질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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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서로 부르면서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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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같은 단어를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최고의 최상급의 강조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천사들이 세 번 거룩하다 라고 한 말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다음이 없는 최고의 거룩함을 찬양한 겁니다. 이런 최고의 거룩함을 바라본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니다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의 입술을.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밝게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와 너무 더러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또한 성령의 불의 수치 나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 에너지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낙심하고 고통당한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볼쩌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간절히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의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톡톡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모든 종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변질된 옛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허망하고 두 번째는 총명이 얻어졌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 이오테스라고 하는데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없다. 자기는 엄청 뭐 일한 것 같아. 아 결과는 없어. 아 나 믿음 생활 잘했어. 결과가 없다. 즉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물, 권력, 명예와 오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후회하면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요. 또한 총명이 얻어져 있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지혜롭고 총명하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혜롭고 총명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어두운 사람이 더 많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명으로서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서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라면 이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지어다.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입는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응감하고 담대하며 군기 잡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걸맞게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생명입니다. 숨결을 품은 생명,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정말요? 그럼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제약된 태도나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낮추거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예술품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셨어요. 우리도 서로 은혜로 대하며 존중하며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행복한 날보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시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인도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소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생한 영혼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쓴 시들이 오늘 또 인생의 고난과 염려의 골짜기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생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유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전하십시오.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소생되고 온 애굽에 소생된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과 말과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빛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해와 달이 뜨고 지며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들의 때를 분별하고 알았습니다. 분별하고 알았습니다. 즉 이 광명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역할로 지음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때를 분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때를 분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하늘의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성도된 우리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당시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변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거 내가 변질되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 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삶의 순간순간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입혀져야 합니다.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평생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명령에 의심 없이 지체함 없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임한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가 임한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상식으로 삽니다. 상식으로. 내 생각,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한 노아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했을 때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여러분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상식 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의 빛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